깨진 달걀과 앵란의 불법 유통 가공 실태를 보도한 지원 뉴스와 관련해 당사자인 양계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적인 달걀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을 위해선 정부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청초 기자입니다. 불량 달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은 물론 불법 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란 자조금 관리위원회도 달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농가든 두 농가든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농가 교육할 때 그런 것도 강화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내년 4월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달걀의 유통 관리도 강화됩니다. 불량 달걀을 골라내기 위해 그동안 영세상인이나 농가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달걀 선별 작업은 반드시 자동 선별 세척 장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역별로 대형 작업장이 설치돼야 하는데 농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소규모 농가나 유통업체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별 포장기 구입과 센터 부지 매입,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은 전국 6곳에 불과하고 도내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식용란 선별 판매업으로 강원도에 허가 신청을 한 업체도 없습니다. 돈이 대단위로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를 해준다래도 선뜻 할 수가 없는 게 부지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또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불량 달걀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현실적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